자, 첫 세트도 사실은 오늘 휴원수가 굉장히 좋았는데 역전패를 네. 당했잖아요. 이런 흐름이라면 5세트까지 휴원수의 상승 분위기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또 예. 팔라전 선수 1세트의 그 아쉬운 장면을 만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충만할 거란 말이죠. 그렇겠죠. 집중을 또 한껏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팔라전 선수입니다. 자, 5세트 남자 단식 남겼어요. 출발합니다. 이 공을 남는 건 처음 봤다 말씀드렸는데 예. 이번엔 또 반대로 빠져나가 정말 속상하겠습니다. 예. 1세트 남자 복식 경기에서도 놓쳤는데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그렇죠. 예. 한 번은 길게 한 번은 짧게 빼는 팔라존 선수예요. 예. 참 공이 저 볼 표면 상태가 그때그때 바뀌어요. 그리고 이제 세트가 한 5세트 정도 진행되면 이 당구대 바닥에 초코가루 같은 게 이제 많이 이제 쌓인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러면 더 짧아지죠. 예. 당구대는 이 길어지는 당구대는 없어요. 그렇습니다. 짧아지는 당구대만 있습니다. 네. 그것을 선수들이 그때그때 맞게 이제 뭐 잘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당구의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. 예. 자, 시작부터 타임아웃을 요청한 마밍캄 선수입니다. 딱 봐도 어렵기 때문에 예. 이거 충분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. 예, 마밍캄 선수의 그런 생각 아닐까요? 단식에서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마밍캄 선수. 옆 돌리기. 네, 5 구상인데 좀 짧게 진행되죠. 예. 벌어집니다. 난구 중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마밍캄 선수가 지금 구사했던 공이에요. 예. 이 목적구가 빅볼도 아니고 또 쓰리 쿠션으로 가기엔 너무나 좀 힘들고 5로 가기에는 또 먼 길이죠. 예. 애매한 코스. 그렇죠. 마지막에 예. 또 이렇게 역회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또 난구의 어떤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. 예. 아, 이거 또 큐가 나가다 말았습니다. 아하. 네. 팔라존 선수가 여전히 네. 네, 수록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나가다 큐가 끊기면서 또 뱅크를 주고 말았는데요. 예. 이 뱅크를 맞으면 또 팔라존 선수 다시 한번 쓰라린 시간을 각오해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본인 스스로도 답답하겠습니다만 동료들한테 미안한 감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참 팀전이 이게 참 어려워요. 예. 그래서 아, 자기 때문에 진 것 같고 뭐 대역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. 더 압박을 크게 받죠. 예. 그 대신 이겼을 때 기쁨은 또 배가 되죠. 그렇습니다. 예. 자, 아직까지 한 점도 내지 못한 두 선수 바로 또 이렇게 맞아버리죠. 마밍캄의 첫 점수는 뱅크샷으로 나왔습니다. 마밍캄 선수가 상대가 이렇게 좀 허점을 보이면 그 허점을 제대로 파고들 줄 아는 선수란 말이에요. 예. 때로는 참 잔인하고 독하다 싶을 정도로 인정사정 없는 또 마밍캄 선수예요. 그렇죠. 일단 스타트가 좋은 마밍캄 선수입니다. 그 마밍캄 선수와 경기를 할 때는 아주 타이트하게 맞서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. 예. 또 한 번의 뱅크샷. 아, 약간 두껍죠. 일단 조금 전 뱅크샷 하나 성공하고 물러나는 마밍캄 선수입니다. 네, 조금만 더 얇게 맞아서 들어갔더라면 예. 팔라존 선수의 데미지는 상당했을 것 같아요. 파란 공을 먼저 치는 건 일단 포기했죠. 예. 3이닝. 네, 약간 스피드를 쓰는 게 좋아 보이는데. 아, 이걸 또 공이 또 너무 위로 튀어 올라왔어요. 자, 좀처럼 본인의 스트로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팔라존 선수입니다. 네. 공이 뭐 일단은 점프가 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. 예. 아, 이거 참... 본인도 당황스럽겠어요. 그럼요. 저럴 예. 땐 선수, 샷을 한 선수 놀랍니다. 이럴 때. 예. 공이 바닥에 붙어가야 되는데 자꾸 위로 올라가거든요. 예. 마밍캄.
셔딩에 쳤더니 엎돌리기보다는 난이도는 좀 낮죠. 와 이거 설계. 자 코너 돌렸어요. 와 정교한 설계입니다. 아 잘 갑니다. 네. 득점에 성공하는 마민캄. 이런 엎돌리기 포크션은 마민캄 선수의 또 수준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. 예. 두께 조절 네. 잘했고요. 장점과 허점을 네. 한 번에 보여주세요. 그렇습니다. 이런 스핀을 좀 많이 이용했는데 너무 많이 끌렸죠. 지금 첫 출발에서. 아 이거는 마민캄 선수 이거 실수예요. 예. 이거는 팔라전 선수에게 나에게 좀 공격 좀 해다오.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예. 네 성공합니다. 1세트 자신의 네. 첫 득점을 4이닝 만에 해내고 있습니다. 파란 공 너무 네, 얌전하게 네. 좋은 자리로 옵니다. 연속 득점을 노리는 팔라존. 아 득점 기계여야 하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. 팔라존 선수. 네 10개 쳐서 기계가 이제 정상 가동이 지금 되려고 하는데요. 예. 아유 뒤에 또 가려버렸네요. 아유. 자 그렇다면은 이 이후를 어떻게 노려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지금 뭐 파란 공 컨트롤은 너무 잘해줬어요. 예. 근데 여기서 이목적구에 할 수 있는 건 힘 조절밖에 안 되거든요. 예. 근데 힘 조절까지 잘 됐죠.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공이 갇혀버렸어요.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두 뱅크로 지금 보여요. 지금 회전을 좀 주는 건 길게 타고 올라가라고 회전을 준 거죠. 잘 가네요. 아~ 성공! 네, 전미한 아, 코스를 아, 잘 이뤄냈고 예. 네, 그대로 지금 오,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. 자, 득점 기계가 부활하나요? 네. 지금 회전을 적게 주고 두 뱅크 태우는 건 너무 쉽죠. 그렇지만 저렇게 회전 왼쪽에 잔뜩 주고 태우는 게 기술이거든요. 예. 그래야지 공이 두 뱅크 이후에 공을 맞고 회전 때문에 길게 길게 공이 뻗어나가죠. 네. 오, 네. 다시 한번 득점. 키스나면 또 뱅크죠. 자, 네. 5점째가 기록되는 팔라존 선수입니다. 네, 이거 뭐 자신감 찾을 만한 그 두 뱅크가 이제 성공됐고, 예. 그 자신감이 5점째 그대로 지금 보여지죠. 자, 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. 네, 완전히 지금 기세에 올라탔습니다. 예. 게다가 모여 있는 볼, 뱅크샷 도전. 아낌없는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지금. 네. 이 스트로크는 또 한 네. 번의 득점으로! 계속됩니다. 팔라존. 7대 3. 뒤돌리기 원뱅크 다 있는 상황인데 예. 네, 뒤돌리기 가야 되겠죠. 야 정말 이 득점 기계라는 팻말이 이상하지 않을 네. 정도로 느껴지고 있는 이번 세트입니다. 여기서 또 살짝 또 샷을 또 힘 조절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게 오른쪽 공만 맞고 짧게 빠지거든요. 그래서 예. 아낌없는 샷이 필요했어요. 네 빠질 데 없는 이적구죠. 또 한 점이 이렇게 추가됩니다. 8대 3 하이런 8점. 네. 와 마민캄 선수의 뒤돌리기 짧게 그게 한 점 잘 치고 그걸 옆돌리기 잘 치고 예. 그거를 놓치면서 지금 이 사태가 또 이렇게 네, 커져버리네요. 그렇습니다. 이제 팀리그에서는 한 번의 실수는 곧 세트를 내주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예. 자, 팔라존 선수가 이 5세트를 잡게 되면 규원스는 네. 4연패에서 탈출합니다. 김세현 선수가 두 손을 모으고 지금 간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. 참 주장이기 때문에 연패를 누구보다 더 끊어내고 싶겠죠. 그렇죠. 아, 마민캄 선수는 조금 전 본인의 그 실수에 대해서 네. 아마 생각이 계속 날 것도 같아요. 오, 지금 리버스 당점인데요. 당점은 오 네. 들어는 예. 안 갔습니다만 팔라존 선수 순간 또 방구 팬들을 즐겁게 해주는데요. 그렇습니다. 눈이 즐거운 그렇습니다. 네. 이런 스트로크는
프로들에게 뭐 이게 득점 기계처럼 또박또박 치는 것도 또 볼만한 그런 순간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묘기를 보여줄 때가 예. 제일 좋은 거죠. 예상치 못했던 샷의 결과가 정확했을 때 네. 득점으로 이어졌을 때 또 한번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. 자 이제 마미캄 선수의 반격이 이어집니다. 다음 공도 나쁘지 않네요. 예. 마민캄 선수가 그대로 쓰러질 사람이 아니죠. 네, 살짝 한번 끌어줬고 한 점을 따라갑니다. 마민캄 네,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가는 게 좋죠. 조금 두껍게 맞았어요. 이러면 투쿠션이. 여기서 또 뱅크샷을 줘버렸어요. 예. 짧아지지 않고 길어지지도 않았고요. 네. 투쿠션. 여기서 참 파란 공 쪽으로 원뱅크가 있긴 하지만 좀 두께가 너무 어렵죠. 그래서 지금은 1, 2, 3, 4 이후에 파란 공의 좌측을 좀 얇게 맞춰서 장쿠션에 한 번 더 맞고 들어가는 예. 네, 그런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. 뱅크샷 가나요? 네. 가나요? 득점!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! 발라존 선수의 설계가 그대로 예. 그대로 지금 완벽하게 지공이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경기를 마무리 지을지 확실히 뭐 첫 세트에 지금 실수한 부분을 만회하고자 하는 그 열망 이런 게 현재까지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죠. 자 가는데요. 여기서 또 여지를 남깁니다. 예. 여지를 남기면서 마미캄 선수에게 다 득점을 지금 맞을 수 있는 그런 배치를 지금 예. 주고 말았어요. 자 마무리가 되지 못했던 팔라존의 이 시도 팀리그에선 뭐니뭐니 해도 마무리 능력이 좋은 선수가 예. 빛을 볼 수밖에 없어요. 자,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는 팔라존 선수 뭐 9점 11점 내기를 하는데 네. 위험했습니다. 점수 내준 마민캄 이런 거 빠지면 뭐 내상을 좀 크게 입어요. 그렇겠죠. 놓칠 뻔했습니다. 네. 흰 공의 오른쪽 좀 두께 부담되죠. 예. 그렇다고 왼쪽으로 앞돌리기 가기도 지금 수월치 않은 그런 배치입니다. 아, 키스는 일단 빼줬고. 잘 가네요. 네. 연속 득점. 잘 쳤어요. 6-10. 마민캄 선수가 추격합니다. 아, 마민캄 선수가 이 상황을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하기에 지금 공들이 또 어렵게 배치됐습니다. 네. 키스 잘 뺐어요. 길게보다는 앞돌리기 짧게가 그래도 좀 좋아 보입니다. 예. 좀 감각적인 샷이 좀 필요한데 단순히 두께와 회전의 양만 가지고는 안 돼. 약간 공을 튕겨줘야 되죠. 가는데요. 아, 굿샷. 네. 3점째. 지금 뭐 김범희 선수에게 6세트를 넘겨주기 위해서 마민캄 선수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. 예. 이렇게 흰 공이 먼저 이렇게 오게끔 두께 조절과 속도 조절을 해야만 짧게 나오는 각도였어요. 그렇습니다. 내 공이 먼저 돌아 나오는 상황에서는 지금 짧게 나올 수가 없었죠. 오른쪽으로 옆돌기 가죠. 결대로 가겠다. 부드럽게 쳤어요. 네. 다 잘 좋습니다. 4연속 득점. 이제 뱅크샷도 한번 노려볼 만한 네, 그런 배치예요. 예. 아, 이민수 위원께서 다득점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했는데요. 네. 벌써 4점째.
아, 지금 뭐 뱅크샷 결국 가야 될 것 같은데 흰 공의 오른쪽을 비껴쳐서 4쿠션 아니 5 아니면 6쿠션 코스가 있는데 예. 지금 골치 아픈단 말이에요.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. 그렇다고 흰 공의 왼쪽을 맞춰서 장장 단으로 내려오기엔 키스가 결정적으로 지금 길을 막고 있고요. 예. 조제오 캡틴의 어떤 결정? 뭐 뱅크샷이 일단 좋아 보입니다. 3뱅크면 저런 건 지금 작전판은 안 들고 나오는데 예. 뱅크샷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팔라존 선수 입장에서는 이 샷 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서 노심초사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. 팔라존 선수 뭐 첫 세트에도 지금 세트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지금 뭐 조재호 선수에게 8점 맞고 졌고요. 예. 결국 3뱅크네요. 힘을 아끼면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. 어 들어갑니다. 뱅크샷. 정확하게. 10대 10 동점. 네. 나민캄 선수는 세트 포인트. 아 오늘 팔라존 선수 너무 힘든 날입니다 지금 예. 현재까지 자, 마무리까지 잘 끌고 왔던 팔라존 선수인데 네 끝났죠 결국 대역전이 또 한 번 만들어졌습니다 아 팔라존 선수 오늘 정말 너무 마음 아픈 날이네요 일단 마무리 참 잘했고요 마미캄 선수 야, 이 경기를 결국 나민캄 선수가 뒤집었습니다. 작전의 성공과 함께 5세트를 네. 따낸 NH농협카드 3대2 잠시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.